산복도로에 있는 유치환 우체통 알고 계십니까? 지금 편지를 써서 붙이면 1년 뒤에 배달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써보면 어떨까요? 김영숙 문화해설사가 유치환 우체통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자의 기대요. 유치원생님은 유치원생님은 원래 동구우민이 아니신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통영에서 출생하셨다 하고요. 근데 유치원생님께서는 경남여고 교장선생님을 하시고 또 남녀상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던 중 어느 날 저녁에 문협에서 술을 한잔하고 오시다가 미성극장 앞에서 지금 봉생병원 앞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웃길을 만들면서 이 거점시설을 하나 원래 이방웃길 우리 동네가 아주 남루하고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폐가를 동구청에서 시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여기는 뭐를 하면 좋을까 전망을 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다가 청마에 유치원 우체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청마 시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마 선생님의 유치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우리가 부산항을 바라보면서 낡고 오래된 늙은 도로에서 저 앞에 부산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 우체통에 넣으면 1년 뒤에 도착하도록 이영도 시조 시인하고 5천 통의 연서를 주고받으셨어요. 몇십 년 동안에. 이 이영도 씨는 딸 하나만 데린 미망인이고 청마 선생님은 부인도 자식들도 가진 분인데 이렇게 그냥 애타게 그리움만 이렇게 시로 쓰고 글로 써서 5천 통의 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도 옛날 어떤 이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여기서 편지를 지금 마음을 소로시 담아서 쓰고 엽서를 써서 여기 따르면 1년 뒤에 혹은 내가 나에게 써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체통을 만든 겁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부산항을 보고 우리 부산이 어떻게 되어서 태어났으며 그 다음에 영도를 보고 영도가 왜 전령도이고 말이 말 그림자가 없을 정도로 말이 빨리 잘렸는지를 해설사들한테 듣고 또 생각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오대양으로 뻗어나갈 세계로 뻗어나갈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많이 오고 많이 다녀갔습니다. 이 산복도로를 와서 보면 개구리 주차하는 것도 신기하고 망향로라 할 정도로 왼쪽으로 눈만 돌리면 항상 바다가 있으니까 참 좋아합니다, 이쪽은.